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JTBC 법인과 실무자 2명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손석희 사장 등 JTBC 보도 책임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